네, 뭐 간밤에 이제 쿠팡이 미 증시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되면서 관련주들의 뭐 급등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ECS 선정해 주셨는데요. 역시 마찬가지겠죠. 네. 네, 오늘 하루 종일 쿠팡 얘기들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예, 쿠팡과 더불어서 또 하나 주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마켓컬리 관련주인데요. 워낙에 쿠팡의 상장으로 인해서 다시금 또 관련주들이 시장 속에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 쿠팡에 이어서 마켓컬리도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에 상장하겠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이 기대감이라든지 또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오늘 좀 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ECS도 마찬가지로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마켓컬리 등의 서비스 콜센터를 구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켓컬리와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이번 시장에서도 특히나 주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마켓컬리에서는 연내 상장을 위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당분간 시장에서 주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쿠팡 IPO가 가시화가 된 이후로 뭐 동방 등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몸집을 불려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좀 쿠팡의 상장으로 인해서 마켓컬리의 수혜를 노릴 수 있는 투자 심리도 함께 좀 작용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ECS도 마찬가지 오늘장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은 뭐 어느 정도는 지금 전반적으로 쿠팡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지만은 마켓컬리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과거 쿠팡 관련주들처럼 힘차게 좀 움직여질 수 있는지 여부는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좀 이슈에 따른 테마들이요. 사실은 좀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실적을 좀 봐주시면 좀 PER이나 PBR 좀 살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지금 ECS의 경우가 마찬가지로 저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이 기업 자체만 놓고 투자라는 것보다도 워낙에 이슈에 좀 민감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가시적이고 실제적으로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어떤 실적보다도 오히려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들의 경우는 오히려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마켓컬리 상장 얘기만 나와도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들썩이는 모습 보여지고 그쵸. 있는데 저는 ECS에 대해서 어떤 이 종목에 대한 가치보다도 그냥 단기적으로 어떤 좀 테마성에 묶인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마주로 묶이면서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오늘장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아직까지도 변동성 장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종목들 오히려 저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급등락이 확대가 될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차익실현 매물에 대해서 오히려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ECS의 경우는 섣불리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도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물론 쿠팡 관련주들이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뭐또 일부 종목의 경우는 또 하락세를 또 보여지기도 그렇죠. 합니다. 아무래도 차익 매물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와지면서 주가도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마켓컬리가 구체적으로 좀 나온 이야기보다도 한 가지 소식으로만 주가가 움직여진 경우이기 때문에 오히려 테마주로 급등했다면은 차익 매물에 대한 요인 또 다시 한번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 두시면서 여러 가지 테마주들의 경우는 조금 더 리스크 관리에 좀더 주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지금 동종목의 경우는 조금 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네, 차트 좀 보면서, 일단 일봉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손절가의 경우는 저는 5,9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손절가가 타이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워낙에 주가의 급변동이 좀 심한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현재 장에서는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주로 엮인 종목의 경우는 오히려 급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가면서 점진적으로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이 가장 편안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